자, 제목을 총결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총결. 모든 게 이제 다 맺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것이 보살 마살의 모든 성근으로서 회향을 해서 널리 일체 제불 국토에 실구 종종 묘보 장엄이라 다다 종종 묘보 장엄을 구족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에서 말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체 제불국토에 가지가지 묘한 보배 장엄으로서 장엄을 구족하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타보 장엄이라 그 외의 장엄. 보호장엄이 이와 같이 광설해서 보호장엄을 이와 같이 광설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향장엄과 화장엄과 만장엄과 도향장엄과 소향장엄과 말향장엄과 의장엄과 계장엄과 당장엄과 번장엄과 만이보장엄과 장엄도 차제로 내지 백배를 지나서 이것의 백배를 지나서 다 여보장엄이 여시 광설하니라 보배와 같은 장엄이 이와 같이 널리 설하느니라 중생회향이라 불자 보살 마사리 법시 등 소집 성근으로 법보시를 하는 등으로 모은 바 성근으로 일체 성근을 장량하는 고로 회향하며 성근을 많이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성근이 더 자라나도록 장량하기 위한 거로 회향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기도하고 나서 회소향대라 해서 나의 일주일 기도는 작은 것이고 이 작은 일주일의 기도를 보다 더큰 기도로 돌이키는 것이 기도의 회향이고 회소향대죠. 내가 작은 성근을 했는데 그 성근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지도록 그리고 또 지금 금년에 한 성근보다도 몇 배, 몇십 배더 많은 성근을 닦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게 회향입니다. 엊그저께 산중 암자의 어느 작은 암자인데 법당을 31층짜리 법당을 지었는데 법당은 뭐 비록 작지만은 그 장엄을 참 잘했어요. 요즘 젊은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법당을 그렇게 잘 지을 수 있는가? 그뭐 신도들이 가는지 오는지도 잘 한쪽 모서리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법당을 아주 한껏 지었어요, 한껏 지었어. 거기는 뭐 국가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개인 능력으로 그렇게 짓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기도하고 무슨 교양대학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모은 돈을 그렇게 신심나게 누구든지 봐도 신심나게 법당을 그렇게 잘 했어요. 참 좋은 회향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당 불사를 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신심나도록 그렇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지으면 참그 좋은 회향이 됩니다. 그것도. 일체 불차를 음양 깨끗하게 장엄하는 고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성취하는 고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 심정 부동 고로 다 마음이 청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개 입심심 불법 고로 깊고 깊은 불법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고로 회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무능과 능이 그 사람을 지나갈 수 없는 청정 공덕을 얻게 하는 고로 회향하며 정말 이 시대는 그보다 더잘 지을 수는 없도록 지었어요. 그게 무능과야. 능히 그 법당을 지나가 법당보다 더 낫게 할수 없는 그런 청정 공덕으로 회향한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불가게 청정 복력, 무너뜨릴 수 없는 청정 복력을 얻게 하는 고로 회향하며
그렇죠. 복도 좀 되게 짓기는 잘 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또 손실을 가져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불가계 청정 복력을 얻게 하는 거로 회양하며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개덕 무진지력 다함이 없는 지혜의 힘을 얻게 하는 거로 회양하며 얻어서 보제 중생하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해서 영입 불법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는 거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을 하여금 다 평등 무량 청정 은엄을 얻게 하는 거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평등 무해안 평등해서 걸림이 없는 눈을 얻게 하는 거로 회양하며 또 진허공 변법계 등지혜 변법계와 같은 지혜를 성취하게 하는 거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한 생각을 얻어서 지 전제급 일체 세계 전제급의 앞에 지나간 급이죠. 급의 일체 세계를 아는 거로 향하며 전제는 앞에 올 급이구나. 또 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계득 무에 대지 걸림없는 대지를 얻게 하는 얻어서 계실 계료 일체 법장고로 향하며 일체 법장을 다 능히 결여 환하게 알게 하는 거로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능히 무한량 대보리를 얻게 해서 얻어서 법계 두루해서 무소 장애고로 향하며 장애가 없게 한 거로 향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평등 무분별 동체 성관 평등해서 분별이 없고 또 모두가 체가 같은 그런 그 성근을 얻게 하는 거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공덕을 얻어서 청정 신의 업을 구족하게 장엄하는 거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능이 다 보현행에 갖게 가치됨을 얻게 하는 거로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일체 동체 청정 불찰에 들어감을 얻게 하는 거로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일체 질을 관찰해서 개 취원망구로 다 취비 원만하게 한 거로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월 불평등 성근, 불평등을 원리하는 성근을 얻게 한 거로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평등 무의 상 심심을 얻게 하는 거로 향하며 얻어서 차제로 일체 지를 원만히 하는 거로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일체 백법의 안주함을 얻게 하는 거로 향하며 최고의 법이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일념 중에 일체 지를 증득해서 더 구경을 완성 최고를 얻게 하는 거로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더 원만 청정 일체 지도 청정한 일체 지도를 원만하게 얻게 하는 거로 향하느니라. 그 다음에 보리회향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중생 전부 중생을 위해서 참 뭐 닦은 성근이 법시로서 닦은 성근이 됐든 뭘로 닦은 성근이 됐든 전부 중생을 위해서 중생 그저 참았게나 중생이 잘 됐으면 중생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이게 대성불교예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모든 성근으로서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회향하고 나서 다시 이 성근으로서 성근으로서 회양하면 또 거기에 또 성근이 또 생기잖아요. 몇 배가 계속 그게 불어나는 거죠. 다시 이 성근으로서 널리 원만 연설 일체 청정행 청정행 법력을 널리 원만하게 연설하는 거로 향하며 또 청정행 위력을 성취해서
불가설 불가설 법회를 법의 바다를 얻게 한 고로 해양하며 일체 법회 법의 바다에 무량 등법계 한량 없으지 법계와 동등한 청정 지광명을 구족하는 고로 해양하며 요시 연설 일체 법 차별 구 글귀 또 글귀에 담긴 뜻 이러한 것을 계시 연설하는 고로 해양하며 그렇죠. 늘 저도 뭐 실력이 거기까지라 하다 보면 실수도 많고 막힐 때도 많고 또 모르기도 하고 알고도 또 이제 놓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구절과 뜻에 그 구절에 담긴 뜻을 제대로 계시해서 연설하는 것 이건 늘 그 생각이 나요. 욕성치 무변광대 일체법 광명삼매 무변광대 일체법 광명삼매를 성취하고자 하는 거로 해양하며 삼세 재불 변제를 수순하고자 하는 거로 해양하며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몸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로 해양하며 일체 부처님의 가해락 가해락 무장의 법을 존중하는 거로 해양하며 만족 대비심하여 대비심을 만족해서 일체 중생을 구호해서 항상 태전함이 없는 거로 해양하며 부사의 차별법 무장의 지혜를 성취해서 마음에 때가 없고 모든 건이 청정해서 일체 중해 도량에 널리 들어가는 거로 해양하며 일체 약부 야강 복 엎어져 있거나 우러러 있거나 추세 아주 거친 나라거나 미세한 나라 그리고 약광 약협 넓은 나라거나 좁은 나라의 광대 염증 소대 작고 크고 물들고 청정한 이와 같은 모든 불국토에 항상 평등 불태 법륜을 굴리는 고로 회양하며 어떤 나라에서든지 한번 들으면은 불법은 참 바로 이거다 내가 세세생생 불법 닦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회양한다 이거예요. 요가 염념 중에 염념 가운데 무소에 무유공진 두려움 바도 없고 다음 바도 없는 종종 변제의 묘법 광명을 얻어서 계시 연설하는 거로 회양하며 위 중 나 중선하여 즐겨 중선을 구해서 온갖 선을 다 구해서 발심 수습해서 재건이 전성 모든 근이 육건이 더욱더 수성해져서 일체 법 신통 지혜를 얻어서 다 능히 일체 제법을 요지하는 고로 회양하며 요 일체 중해 도량에 친근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법을 연설해서 함령 환희고로 다 하여금 환희하는 고로 회양하느니라. 그 선방에 공양례로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꾸준히 그 결제 중에 몇 개의 그 선방에 다니면서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는 또 몇 개 선방 다니면서 공양하고 일체 중에 도량에 그렇죠 친근 공양하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일체 법을 연설해서 다 환희케 하는 거로 회양하는 그 다음에 실제 회양이라 불자의 보살 마사리 또 이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나니 소위 법계 무량 주에 머물러서 회양하며 또 법계 무량 신업에 머물러서 회양하며 법계 무량 업에 머물러서 회양하며 법계 무량 의업에 머물러서 회양하며 법계 무량 색평등에 머물러서 회양하며 법계 무량 수상행식 색은 색평등, 색수상행식이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온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계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온 12처 18계 뭐 이런 뜻이죠. 법계 무량처 12처죠. 무량처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내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외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발기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심심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방편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신해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재근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초중후재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업보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염정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중생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불찰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법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세간 광명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재불 보살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보살 행원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보살 출리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보살 교화 조복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법계 무의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며 법계 무량 열애 중해 도량 평등에 머물러서 향하느니라. 이게는 실제 회향이 되어나서 진리 그 자체에 회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얼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향 성익이라 회향해서 이익을 이루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여시 회향할 때 법계 무량 평등 청정 신에 안주하며 법계 무량 평등 청정 어에 안주하며 법계 무량 평등 청정 심에 안주하며 법계 무량 평등 제보살 청정 행원에 안주하며 법계 무량 평등 청정 중해 도량에 안주하며 법계 무량 평등 위 일체 보살 광설 제법하는 청정지에 머물러서 머물며 또 머물러서 회향하며 또 법계 무량 평등 능이 지인 법계 일체 세계 신에 머물러서 머물며 또 안주 법계 무량 평등 일체 법광명 청정 무에 안주하며 능히 한 음성으로서 일체 중생의 음망을 의혹의 그물을 다 끊어버리고 그 근기와 욕망을 따라서 다 하여금 환히케 해서 무상 일체 종지의 역과 무소외와 자지의 신통의 광대 공덕 출리법에 머무나니 불제야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제10주등법계 무량회향이니라. 평등한 법계 머무는 무량회향이니라. 여기는 그래야 되는데 등법계 무량회향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넘으면 더 하겠습니다. 과위라 어느 위치에 오르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보살 마하설이 법시 등 일체 성근으로 법을 보시하는 등 일체 성근으로 이렇게까지 해놨잖아요. 참 끊임없이 법시. 여시 회향할 때 보현 무량부변 보살 행원을 성만해서 완전히 하게 이루어서 지인 허공 등 법계 일체 차례 일체 불처를 엄정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이와 같음을 얻어서 이와 같이 해서 구족 성취 무변 지혜하고 무변 지혜를 구족히 성취해서 일체 법을 요달하며 염념 가운데 일체 불이 출렁어서 세상에 태어나
출렁하는 것을 보고 칭견하고 염려 가운데서 일체불이 무량무변 자재력을 보게 되나니 소위 광대 자재력과 무착 자재력과 무해 자재력과 부사의 자재력과 정일체 중생 자재력과 입일체 세계 자재력과 현일체설 은 자재력과 수시 응연하는 때로를 따라서 응하여 나타나는 자재력과 불태전 신통지지에 머무는 자재력과 일체 무변 법계를 연설해서 하여금 남음이 없게 하는 자재력과 보현 보살 무변안 무변제안 가히 없는 눈을 출생하는 자재력과 무의 이식으로 걸림없는 귀의 식으로서 무운지 들어서 기억하고 무량 재불 정법 자재력과 무량 재불 자재력을 문지하는 들어서 다 기억함과 하는 자재력과 일신이 가부좌를 맺고 앉아서 시방 무량 법계 두루두루 돌아다니되 모든 중생에게 무소 파괴하는 자재력과 중생들은 하나도 시방 무량 법계 그냥 돌아다녀도 하나도 중생들에게는 뭐 좁다 뭐 귀찮다 비좁다 뭐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자재력과 원만한 지혜로서 삼세 무량 법에 널리 들어가는 자재력이며 또 무량 청정을 얻나니 한량 없는 청정을 얻나니 소위 일체 중생 청정과 일체 불찰 청정과 일체 법 청정과 일체 저 변지지 두루 아는 지혜의 청정과 변허공 무변지 청정과 허공에 두루하는 허공계에 두루하는 두루해서 가히 없는 지혜의 청정과 일체 차별 은엄지를 얻어서 종종 은엄으로서 봉중생 청정과 널리 중생에 응하는 청정과 무량 원만 광명을 놓아서 일체 무변 세계를 보조 널리 비치는 청정과 일체 삼세 보살 지행을 출생하는 청정과 일념 가운데 삼세일체 재불의 중해 도량 지혜에 널리 들어가는 청정과 무변 일체 세간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응당 지을 바를 지을 바의 청경을 지을 바를 짓는 청경이니라. 계작 소응작 응당 지을 바를 짓는 청경이니라. 이와 같은 등이 다 구족함을 얻으며 다 성취를 얻으며 다 이미 수치하며 닦으며 다 평등함을 얻으며 다 현전해서 직연하며 알아서 보며 계실 오입하며 다 깨달아 들어가며 계이 관찰하며 다 이미 관찰하며 계더 청정하여 다 청정함을 얻어서 도어 피안이네 피안에 이르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